자, 숫자보 시스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르노사에 자, 피벽 파킹 넣고 처음부터 자, P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P로 하고 운전대 사인이 있거든요. 누르면 선택할 수 있어요. 오케이. 다음 저는 여기 주차할 거니까 요걸 눌러볼게요. 그래서 방향지수로 선택을 하고 한번 쭉 가볼게요. 쭉 가고 여기 사이에 들어갈래나. 자, 전진 쭉 하고 스캔하고 있어요 지금. 자, 정지해 주십시오 하고 후진기에 넣고 자, 후진을 쭉 해볼게요. 이렇게 하면 자, 자기가 지금 후진을 하고 있어요. 차 혼자 지금 주차 라인이 없어요. 중요한 건 지금 차만 보고 그냥 물체만 인식하고 하는 건데 저기 후진, 여기만큼 후진 쭉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여기 지금 게이지 뜨거든요. 후진 좀만 더 해주고 말랑말랑. 자, 다 됐고 전진기어 넣어주세요. 넣어주고 차 두고 정지 후진 또 핸들 꺾고 살짝 전진기어 넣고 아, 자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. 오, 여기저기 왔다 갔다. 자, 다시 후진기어. 자, 자, 작동 완료. 그런데 조금 차가 삐뚤어진 것 같은데 옆차 기준 같아요. 옆차 기준으로 딱 안 맞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주차 작동 요건은 이 라인이 아니고 물체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체의 한쪽 기준으로 해서 딱 여기 어느 정도 거리상 붙게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옆에 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. 옆에도 자리 많고. 그래서 르노의 주차 보조 시스템을 한번 작동시켜 봤습니다.